오늘 그냥 나오는 서비스. 오늘은 아니 언제 일로 같이 조림이네요. 언제 일로 왔어요? 저희 보면은 아 여전하네요. 네. 지금 제가 알기로 이 튀김. 네네. 그리고 이 계란찜 서비스. 네네네 맞습니다. 서비스 다 서비스. 갈치고 혹시 국내산 아닌 거 아니에요? 어 진짜 국내. 국내산 갈치요? 너무 싼 거야. 갈치 또 먹을 때 어릴 적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다 이렇게 발라주시는데. 그럼요. 갈치는 양옆에 가시만 싹 제거하면 그냥 들고 그냥 갈비다 생각하고 뜯으시면 돼요. 나 뼈 제거 다 했어요. 갈치 가운데 진짜 잘 발라요. 뼈만.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옆에 네. 이거 띄어낸 이 부분 있잖아요. 네. 이거 어떻게 발라요 이거는? 아 아직 갈치에 멀었구만. 이런 정도 덩어리는 자꾸 이렇게 딱 좀 당기면 얘가 쏙 나와요. 요거는 어렵더라고요 저는. 에 여기는 그냥 요만큼, 그냥 요만큼. 딱 요만큼. 진정한 선수, 진정한 선수. 이 정도 가지고 뭘? 마티비 MC라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않겠습니까? 갈치살이 이게 이렇게 양념이 되게 잘 배 있는데 네. 살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네. 뭔가 이게 진짜 이렇게 말 그대로 찰지다 그래야 되나? 아 맞아요. 찰지면서. 살도 통통하게 많고 양념이 잘 배 있어서 아 이거 그냥 갈치 조림의 끝. 어 나 흔들려. 근데 이게 양념이 잘 배 있는 게 오래 끓여서 그러는 거예요? 아 저희 고기랑 무에 양념이 확 배 있어요. 저희는 세 번을 끓이거든요. 아침에 처음 초벌을 해요. 그다음에 손님 나가기 전에 한 번씩 다 2차로 끓이고 손님 상에 나갈 때 3차로 끓여서 나갑니다. 여기가 가게가 얼마나 됐죠? 거진 30년 가까이 됐죠. 30년 동안에 이 노하우와 지금까지 해온 것과 정성과 변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따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. 갈치도 맛있지만 생선조림엔 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. 무! 일단 무가 진짜 맛있더라고. 무를 내가 이렇게 슥슥 아 젓가락으로 나 이렇게 됐는데 이게 쭉 잘려요. 젓갈 되니까 그냥 반으로 뚝 갈라졌어요. 뚝 갈라져. 아 저 맛도 우리 알잖아. 아. 아 장난. 딱 씹으면 안에서 무의 그 물이 착 나와요. 그리고 양념은 정말 풍성하게 배어 있어요. 이 살을 또 다 발라서. 그럼 아 지금. 나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게 지금 살! 아, 네, 저 가게 해서요. 그래서 살 넣고 무 깨서 이제 밥이랑 수저 하나만 끝나거든요? 아, 오늘 시장편에서는 둘이 다 막강하다. 난 진짜 이거 기대하고 왔어요. 이게 행복 아니겠어?